자, 가보도록 하자. 잠깐 나 박진하게나 하나 얻어볼까? 저 박진하게 4개 있네. 하나 더 모아서 배트 하나 더 만들죠. 박지야 어디 있니? 여기 없네. 어디 갔니? 똥만 겁나게 싸질러 대고 어디간 보이진 않네. 흰 똥만 겁나게 많네. 어? 아니 이건 그래 저거 잡으러 가자. 루시님 어서오세요. 자, 현노님 현노님 어서오세요. 어쨌든 자 여깄네. 뭐 잡을 거냐고요? 어디로 가야 되냐? 그쵸. 여기 있다. 어디야? 위. 여기 있네요. 이쪽. 여기 있네요. 괜찮아요. 얼어도 있기 때문에. 네. 불 피면 돼요. 마모스 잡으러 가는 거야. 마모스.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. 저기. 흔적이 없네? 여기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, 흔적이. 아, 뭐야, 이거. 아까 마지막 흔적이 어디 있었지? 아까 마지막 흔적이 어디 있었지? 아, 이 근처에 마지막. 야, 발자국 어디 갔냐? 아, 이제, 아, 저거 아닌데? 야,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? 아, 여기까지 거의 지금 한두 개만 더 하면은 마모스 나왔었을 텐데. 여기서 지금 흔적을 잃어버렸어. 일단 가보죠. 다시 한 번. 잊은 흔적 없어지나? 여기 어디서 흔적이 있었는데? 아, 흔적 없어졌나 보네. 아, 흔적 없어졌나 보다. 윈처스님, 맨님 어서오세요. 아이고.
나한테 좀 따뜻해져라. 이건 뭐야? 야. 다 태워, 다 태워. 뜨끈뜨끈하게. 잠깐만. 나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나 동굴 가야 되는데? 근데 나 되게 많이 갖고 있네? 이것도 되게 많이 갖고 있네? 어, 사탕 20개나 갖고 있어요. 여기도 마모스가 하나 있을 텐데. 마모스 흔적이 하나, 저번에 한번 하나 봤는데. 마모스 흔적이 여기 하나 본 게 있었는데. 제기랄, 어디 갔지? 똥망은 대질나게 많네. 어, 마모스 흔적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. 한번 쓱싹쓱싹 한번 하면 그 시간 내에 안 찾으면 없어지나? 그런 거 같기도 하다. 오, 발전기야, 발전기야. 아, 그런가 보네. 그냥 동물이나 좀 가자. 아, 저기 있었구나. 나 동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구나. 다 가지고. 가자. 여기. 참, 디어클롭스 나오려고 나 기다리는 중 아니었나? 디어클롭스 나오라고 기다리던 중 아니었나? 그러고 보니까. 그지? 7호, 1류, 5류. 맞네. 디어클롭스 기다리던 중이었네. 지금 가면 안 되겠다. 디어클롭스 나와라. 그동안 나는 자야지.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자는 게 최고예요. 자. 아이고, 아이고. 어우, 야야야. 배고프다, 배고프다. 아이고, 이거 썩겠다, 썩겠어. 야, 이거, 야, 이거 달걀로 만들어. 썩겠다. 어떤 쿠키 말씀하시나요? 호박 쿠키? 정신력 회복에 쓰이는, 음식은 두 종류가 있죠. 두 개가 있죠. 사탕과 쿠키. 사탕은 벌꿀 3개와 나뭇가지 하나. 다음에 쿠키는 호박 하나, 벌꿀 2개, 나뭇가지 하나. 달걀 내놔. 너 와서 또 달걀 먹으려고 하지. 내가 다 알아봤어, 이거. 너 음식 쓰레기 먹는다, 지금. 채 넣어놓고. 일단,
괴물고기들 마른 거 다 빼놓고. 내가 봤을 때 이거 디어클로스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 사탕 다 가게 생겼는데. 어 여기 야야야 잠깐만. 자 여기 표적 흔적이 하나 있어. 저거 따라가자. 마모스 잡으러 가자. 마모스 잡으러 가야지. 일단 넣어놓고 자, 큰 고기, 없네. 미트볼이나 만들까? 다른 거 넣을 거 있나? 없죠. 야, 이거,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. 이러면 미트볼 나오나? 꿀엠 나오려나? 저번에 가지도, 가지우리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우리도 뭐 하나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. 뭔가 나오네. 미트볼 나오려나? 왜 이렇게 안 나와, 이거? 여기 겁나게 안 되는데? 뭐가 나오려 이러지? 꿀 두 개, 아, 하베스트 쿠키, 크래커 나오는구나. 크래커 따위. 자, 어디냐, 위치가. 이쪽이에요. 아 여기 있네. 자 이쪽으로 쭉. 여기는 기릴 일 없겠지. 자 이쪽으로 쭉. 여기 이쪽으로 쭉. 여기. 아유 이거 뭐 어디야 이거네. 아래네 아래. 쪽 아래 마지막일 거예요. 이쪽이야. 마지막이네. 이게 마지막일까? 어디지 이거는? 이쪽이야. 아니 왜 이렇게 멀어? 이게 자동으로 생기를 돼 있는. 이걸 저걸 까면은 다음 흔적이 생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. 자, 여긴가 보네요. 자, 위로. 여기. 이쪽. 갈리머스. 오, 저기 있다. 안녕? 내가 너의 고기를 맛 좀 봐야겠다. 잠깐만. 야. 어? 도망가네? 야, 아이, 야, 야! 왜 도망가? 코끼리코! 아 빨간색 아니다. 도라님 어서오세요. 빨간색이 아니에요. 빨간색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데.
코끼리 빨간색이 그 뭐래야지 어 뭐 저기 흔적이 이름이 다른 거야?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. 쿠키밖에. 그냥 미트 슈트 슈튜 아니 슈튜 몇 개 만들죠. 미트 슈튜 슈튜 튜 그리고 이거는 아 겨울하고 여름 이렇게 나뉘는 여, 계절에 따라서 틀려지는구나. 개물고기 같은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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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물고기 하나 먹고. 어 잠깐만 나 겨울 지나간 것 같은데? 겨울 지나갔죠 지금? 아 왜 디어클롭스 안 나와? 빌어먹을 놈이 디어클롭스. 아니 나와야 될 거 아니야? 이것만 끝났었네. 이거 전등이나 몇 개 만들까 더? 이건 많으니까. 자, 마구 만들어. 어 여기저기다 던져놔. 어둠을 싫어하는 여기도 던져놔. 여기도 던져놓고 여기도 던져놔. 이제 어 봄이 됐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지? 이것도 필요 없고요. 인형님 어서 오세요. 됐지? 자 코끼리 코로 만들 수 있는 어.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죠. 퍼피 베스트 이거 하나 있지 않나? 퍼피 베스트 있죠. 퍼피 베스트 저 코끼리 코로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있나? 그러고 보니까 코끼리 코 빛나는 거요? 저거 등불이에요, 등불. 아, 예, 알겠습니다, 네네님. 등불이에요. 랜턴. 연료가 있어요, 이것도. 연료를 줘야 되죠? 자, 코끼리 흔적을 또 찾으러 한번 가보자. 오, 얘네 또 그런가 보네.
여기 물이 몇 개로 나뉘냐, 여기는? 한 세 개로 나뉘냐? 나뉘었습니다, 이제. 이게 원래 물이 하나 있었거든요? 야, 흔적이 정말 없네. 아니, 흔적, 그, 찾으러 다닐 때는 없고, 그냥 지나다닐 때는 흔적 많이 발견해. 흔적이나 좀 찾아다니죠? 디어클럽스는 나오는 조건이 있나? 걔는? 아니 초반에 두 번 나오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네? 얘가? 걔도 랜덤인가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어? 이건 썩은 달걀이냐? 화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죠? 아니 뭐 만들기도 쉽지만 달걀을 썩히면은 썩은 달걀이 돼요. 흔적이 없나? 아 봄 됐으니까 나 수염도 깎아야 되는데? 어? 여기 어디야? 벌써 여기까지 왔네? 야 죽어봐. 날개 내놔. 날아! 날개 놓으라니까 날개는 안 내리네? 날개다! 가자! 얘네들이나 다 죽일까? 얘네들 다 죽이면 리젠 안 되겠지? 일로 와봐. 다 덤비네? 두 마리만 덤비네? 자, 악령의 검으로. 야야야! 일로 와봐! 어디가? 덤비다 말어. 일로 와. 어, 다 온다, 다 온다, 다 온다, 다 온다. 야야! 어, 여기서 자네, 이거? 야. 야, 일어나봐. 야, 일어나봐. 야, 어디가? 아이씨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! 야, 야, 야. 아, 야, 야, 여기 또 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오! 오! 왜 이러, 미니트! 장난치도 좋게 생겼다. 장난치다 죽으면 안 되겠죠? 아, 이거 뭐야? 이거. 여름에 그 흔적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. 여름 코끼리의 코가 필요해요. 자, 애들, 여기 애들도 점점 꿀을 따기 시작하네. 빼빼. 아, 혹시 이거 고칠 수 있나? 이걸로? 아, 안 되는구나. 어, 역시나 안 되는군요. 썩은 계란.
호박 씨, 호박을 막 내 마음대로 썼더니, 어우, 나 잠깐만. 잠깐만 기다려봐. 내 에너지하고 저거 좀 태워줘. 야, 에너지가 왜 이렇게 조금 차? 정신을 좀 채워보자. 가블리엘님 어서오세요. 역시 농장일은 바빠. 야, 이거 캐면서 유통기한 타는 거 아니야? 씨앗을 많이 얻어둘 거예요, 호박을. 저 용거 파일을 좀 만들고. 저 용거 다 딴, 이거 지금 다 하면은 80개 나올 것 같은데. 걔네들 저 쓰레기 먹으면 똥 싸려나? 돼지들? 저 이제 저 쓰레기 같은 거 있죠? 저 위에 썩은 음식물? 저거 먹으면 똥 싸려나? 오, 이거 왜? 돼지 와서 씨앗 주워 먹으면 안 되는데. 역시 궁지만은 동굴 탐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자, 거의 80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안 되고. 잠깐만, 저기 씨앗 지금 하나도 없지. 없어. 여기도 냉장고를 하나 넣을까? 아이고. 진짜 냉장고를 하나 넣을까? 냉장고 하나 만들자, 여기다가. 저거. 이거. 넣고, 여기는 똥이나 좀 넣어놓고. 똥하고 그런 거 좀 넣어놓고. 냉장고 하나 만들어야겠다. 기어도 뭐 솔직히 남아도니까. 이게 냉장고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. 여기다가 씨앗만 넣었나? 잠깐만, 저거. 비료 좀 두고.
그리고 아 이거 다 너무 이거 그냥 다 버려. 어 이거 다 버리고 똥을 넣어놔 똥. 똥이 시끄러워. 시끄러운 똥들 같은 거. 윙윙윙윙 귀가 아플 지경이야. 맹맹거려서. 됐죠? 오케이, 그 시스템으로 가야겠다. 뭔 생각을 했냐면, 이게, 야채들의 단점은, 유통기한이, 짧은 거잖아요? 그니까, 보존기간이. 그러면, 이게 지금 이게 80개가 있잖아? 80개가 있으니까, 씨앗을 160개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안 나니까, 채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, 겨울에는 일단, 80개를 다 심어놓고, 씨앗을 80개를 넣는 거야. 다시 변화시킬 필요 없지. 그럼 80개를 다 겨울에 이용할 수가 있겠죠? 그럼 씨앗을 160개를 만들어야 돼. 그리고 그 한 번 한 번씩 쓸 야채는 여기다가 농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겠다. 하나만 딱 하나만. 이거 잠깐만. 이거는 거름이 필요하겠는데. 그 하나에는 그걸 놓쳐. 이렇게 거름을 줘서 키우죠. 그럼 겨울에도 키울 수가 있거든. 겨울에도 음식물이 잘 잠깐 안 자라나? 거름 못 주나 해차. 할 필요 없는데. 겨울에 한번 시험해봐야겠다. 씨앗에다가 거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. 나머지는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대충 아무거나 심고. 근데 여기서 운 좋은 뭐 호박 나오겠지 뭐. 잠깐. 거름이 필요해. 뭔 소리야?
너 이게 소리를 내는데? 너 뭐야? 저 소리를 내는데요? 이거 썩었고요. 야, 이거 겁나 썩은 게 많이 나오는구나. 어차피 겨울이 지났으니까 가져. 동굴로. 마모스를 찾긴 해야 되는데 일단 동굴부터 가요. 포션 좀 가지고 이거 그냥 넣어놓고. 아, 이게 여섯 개면 이게 여덟 개 필요했었나? 여덟 개가 필요하구나. 밧줄 하나. 가죠. 가자. 윙바스님 어서 오세요. 가다가 그 마모스 흔적 있는 거 아니야? 자, 저기 가자. 지금 아침 됐을걸? 아침 된 소리지 이거 지금.
그러면 토끼들이 없겠지? 자, 이번에 가서는 와라, 죽이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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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, 맞추고. 맞춰, 맞춰. 오! 와, 맞을 뻔했다. 빨리 죽어라. 얘를 두세 마리쯤이야 이제 부담 같지도 않아. 그냥 대충 죽이면 돼. 형, 이 동굴이 어딨냐? 여기네. 이쪽이었죠, 위쪽. 덤벨려면 덤벼보시지. 진짜 덤빌 거야? 새놈인데? 어휴, 몇 마리야? 오! 야, 저렇게 타임 어택을 하나? 자. 아, 왜 이렇게 많어? 너무 많은데? 그냥 갈랜다. 돈 많다. 자, 이쪽이죠? 자, 지금 시간대가 나이트메어 시간대인지 뭔지 잘 봐야 돼요. 일단 나이트메어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. 바닥이 빨갛게 변하거든? 아,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구나. 왠지 여기, 아, 여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. 아, 이쪽이다. 이쪽이네요. 뭐가 이쪽이냐고요? 코뿔소. 코뿔소가 이쪽이에요. 코뿔소 잡도록 하죠. 코뿔소 잡는 거야, 뭐. 대충 가가지고 그냥 갑옷 입고 찡가찡가 이거 먹고 뭐. 잠깐, 이쪽이 아닌가?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?
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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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이고. 어? 아이고. 이걸 넣으면 안 되지. 오! 아니 저런. 야. 아이고 아이고. 나이트메어 시간이네. 나이트메어 시간에 이 좁은 길을 다니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. 자, 여기 왠지 막다른 길일 것 같았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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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오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어? 오. 큰일 났어요. 오!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!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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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저기 한 군데 상자 하나 못 연 것 같은데? 이거 하나 못 열지 않았나? 못 연 것 같은데? 여기도 상자가 하나야. 잠깐만 이쪽 저쪽부터 가보자. 오!
자, 나이트메어 시간이 지나갔네요. 지금 코프솔 찾으면 돼. 이 끝에 있을 거야. 아이고. 근데 포션이 별로 없다.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. 이쪽에 길이 쭉쭉 끝까지 오케이. 여긴 것 같은데? 여기야. 여기에요? 근데 가는 길이 없는 것 같다? 일단 자 이쪽 여기죠? 저기 있죠? 보이죠? 자 일로와. 언제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는 끝판왕인데 이 2층 끝판왕인데 왜 이래? 그냥 무기 내고도 됐다. 쟤는 끝판왕 자격이 없어요. 뭐야? 어! 아이고! 벌지야. 야, 이 여섯 개나 퍼플 여섯 개나 좋네. 그 외에 또 버릴 게 없는 것 같은데. 이거 버리, 아, 이거 버리자. 7%짜리. 가자. 이게 눈알탱이를 디아클롭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냐 이렇게. 걔를 잡아야 되는데.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? 이렇게 길지? 불안하게 지리? 나가야 돼요. 정신력 회복시키는 사탕이 썩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. 나가야 돼. 잠깐만. 나갈 땐 나가더라도 이거 망치로 아니 그냥 가자.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요즘 얻어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때려 부셔. 때려 부셔 때려 부셔. 야 어디까지 가? 막 미끄러져. 여기를 미끄러졌는데?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.
여깄네. 네, 저 이거 부술 수 있나? 어, 이거 부술 수 있네? 체스트? 부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.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였어요. 헐, 여기도 좋아. 어우, 많이 얻었다. 가자. 버리고. 불안불안하다. 가자 가자 가자, 빨리 도망가자. 나이트메어 시간, 나이트메어 찾아온다. 잠깐만, 이쪽으로 더 이상 가는 길이 없지. 아, 여기 올 때까지가 힘들다. 여기 다시 오려면 힘들겠다. 지금 내가 쪼그라들었어요. 근데 사탕이 아무 소용이 없어. 아, 괜히 합쳐가지고 보존기간만 더 짧아졌어. 괜히 합쳤어. 아까 합치지 말고 그냥 그것만 갖고 올거야. 어? 이 상자 있네? 어? 오지마.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거지? 오케이. 가고 있지? 오! 로우스도 아깝지만 버려야겠다.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? 없죠? 어, 이쪽도 한번 길이나 좀 볼까? 정신력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. 마블인데, 마블도 놓고 가네. 나중에 올 때 가져가자. 어우, 보석인데? 보석은 놓고 가기가 좀 그런데? 야. 야, 먹어. 여기도 못 가네. 저쪽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. 이쪽으로는 갈 수 있나? 와우! 이게 뭐야? 어? 어, 이걸 못해? 아, 이건 말도 안 되는! 아, 이거 버리고 와야겠다. 이거. 여기도 또 있나 보네요. 이쪽 길도 있고, 위쪽 길도 있고. 상자도 몇 개 안 깠고. 아, 사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. 사탕이 유통기한 조금만 더 길었으면. 항상 올 때마다 안타까워. 자, 올라가. 여기? 자, 머리 바꾸고.
빨리빨리빨리 가가가가가 온다 그냥 싸울까? 그냥 맞짱 어딨냐 가보 야 개벼 개벼 오 냄비야! 배고도 하는 것들이. 아, 근데, 이게 굉장히 많이 성공하네. 이거 버려봐. 안 돼! 애쉬 날아가면 안 돼! 자. 그리고. 네, 버려봐. 가까우니까 다시 가지러 와. 다시 가지러 와. 그러면 되지 뭐. 다 썩으려고 하고요. 잘 썩고 있어. 아니, 자꾸 썩으면 안 되는데. 자, 지팡이도 화염 지팡이. 지팡이 쓸데가 없단 말이야. 보석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쟤도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다시 가서 갖고 오죠. 아이고, 아이고. 체스터는 이제 몸빵이 안 돼. 몇 번 그냥 때리면 죽을 것 같아. 이것도 똥으로 만들어야 되나? 너 사탕 안 먹었지? 사탕을 요리할 수 있나? 사탕 쓸 데가 정말 없나? 잠깐만 불에다 안 되고요. 뭘 말한 거냐? 이것도 안 되네. 그럼 저거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안 됐나? 그냥 다 똥으로 만들죠. 자, 수염 깎고. 아, 오케이. 잠깐만. 귀여워. 이것도 꽉 찼는데? 자, 애쉬 넣어놓고 좋아요.
이건 어디다 놓지 그러면? 여기다 놓아. 이거는 다 똥으로 만들고. 이건 뭐하지? 자, 이것도 말릴 수 있나? 한번 말려보죠. 안 되네요. 이거 한번 넣고. 예, 안 들어가요. 요리해도 안 돼. 그냥 먹어야겠네. 우와! 굉장한걸? 자, 일단 저거 똥으로 만들자. 일로와봐. 랄랄랄라. 야, 먹어. 이 사탕 혹시 돼지 갖다 주면, 돼지왕 갖다 주면 먹으려나? 야야야, 뭐야 뭐야? 어? 이상한 거 먹고 앉았네. 아, 네. 똥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가지고. 저기 오른 뭐 옆으로 서가지고 저거 주시면. 18개란 엄청 많은데? 이제 예, 좀 많이 짓긴 했는데. 아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. 근데 정신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네. 다 썩기 전에 해야겠죠. 다 널어야겠지. 저거 큰 고기는 20개 만들어서 이거 다 마르면 여기다 다시 말리죠. 큰 고기 지금 18개 있지? 20개 딱 맞춰가지고 이거 4개로 그 큰 고기 2개로 변화시킨 다음에. 야, 먹어. 야, 야야, 봐봐. 아이고. 일단 큰 고기 2개로 했으니까 이게 20개 되겠지? 큰 고기가. 넣어놓고 이제 이걸로 포션 만들고. 포션 한번 만들고. 자, 일단
사탕을 먼저 좀 만들까? 사탕 한번 만들고 포션 한번 만들자. 엔딩 있어요. 뭐 일찍 보려면 엔딩을 일찍 볼 수 있고,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게임에 대해서 좀 잘한다면. 네, 저처럼 그냥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즐길 수 있고요. 동굴 탐험하는 게 재밌어서. 저도 근데 엔딩을 보긴 볼 거예요. 보긴 보겠죠. 사탕이 그 유통기한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, 아마 보존기간 이게 지금 꿀이 다 썩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. 아, 한 번에 넣는 건 시프트요.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. 어서오세요. 이거 오늘 저녁방송 정규방송 때는 툼레이더를 해볼까? 툼레이더 그 뭐지? 10 리부트였나? 이 정도 보존 기간이면 충분해. 자, 순간계. 충분하다기보다 그냥 괜찮다 뭐. 에이, 근데 나 지금 정신력이 바닥이다. 좀 먹자. 그리고 나서 유통기한을 좀 늘리고요. 저기 21개였지? 21개, 25개.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구우면 보존기간이 좀 늘어나거든요. 오, 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. 아유 씨. 잠깐만,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많이 차네. 잠깐만. 아직 있구나 얘가. 자, 이제 25개 채우고요. 나뭇가지가 좀 많아야 되는데, 나뭇가지도 한번 채취해야겠네. 요리에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. 특히 용과 요리할 때는 나뭇가지가 3개가 들어가죠. 성능이 좋고 좋은 대신에. 용과가 보존기간만 조금만 더 길었어도 정말 최강의 음식재료일텐데. 정말 그거? 이게 게임하면서 그 동굴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동굴 안 들어가고 나는 그냥 플레이 하겠다는. 예, 솥 하나만 있으면 돼.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많이도 필요 없어. 하나만 있으면 돼요, 하나만.
솥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보존 기간 때문이야. 보존 기간을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채취하면은 그 보존 기간이 많이 한꺼번에 얻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보존기가 높은 상태의 아이템을. 자자자. 나뭇가지만 뜯고 일단. 용과 한번 만들고 나면 참 나프카지가 몇 개 들어가는 거죠? 20개니까 25개니까 25 곱하기 3은 75개나 들어가네요. 그럼 두 뭉탱이가 들어간다는 소리인데. 한번 용과 만들고 나면 역시 호박을 빨리 늘려야 돼. 호박샷을 160개를 빨리 만들어야 돼. 그래야지 돌아가면서 겨울에도 이게 잘 쓸 수 있지. 근데 180개, 160개의 호박씨앗 만드는 것도 쉽진 않지. 160개면은 호박을 거의 한 100개를, 한 120개? 120개 가까이 씨앗으로 바꿔야 되잖아. 그러면 겨울 동안 동굴 탐험하는데 충분히 포션 만들 수 있을 거야. 일단 넣어놓고요. 이것도 하나 더 있네. 넣어놓고요. 자, 호박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끝에는 아직 호박이 없어가지고 호박을 못 심었는데. 호박이 최고의 야채, 최고의 야채. 몇 개를 하나? 한 80은 아니고 한 76. 71개? 냉장고도 하나 만들었어요. 씨앗 보관하려고. 씨앗이 생각 외로 너무 빨리 썩어가지고.
저 다 썩을 것 같은데. 야, 이거 따는 중간에 유통기한이 이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되네. 용과도 하나 나왔네. 자, 일단 바꾸고. 잘 먹는 새야, 잘 먹는 새. 배 터질 것 같아. 여기에 있는 그 궁지마에 있는 생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. 입과 그 항문의 그 장이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직선인 것 같아, 직선. 자, 주면 바로 나와. 똥도 그렇고. 일직선이야, 일직선. 얼마나 되려나?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. 야, 이거 한 번에 쫙 죽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얘가 씨앗을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40개 주면 40개 다 먹고 40개를 내놓는 거야. 그럼 엄청 시간이 절약되겠죠? 자, 80개는 넘었고요. 자, 120개까지 갈 수 있으려나? 모르려나? 대략 이 정도. 뭐야, 이거 왜 안 돼? 이것도 걸음 한 번씩 줘야겠는데? 색깔이 영. 이게 그 밭들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러면 걸음을 줘야 된다는 뜻이야. 잠깐만, 걸음을 좀 갖고 오자. 저 똥 있는 거. 똥. 똥 몇 개 있냐? 이런 거. 아이고, 저거 걸음 줄걸. 걸음이 부족한 그 밭은 식물이 늦게 자라나요. 그리고 점점 갈수록 밭 한 번당, 그러니까 밭 하나 맨 처음에 만들면 부스터로 10 정도 플러스가 돼요. 이 밭은 원래 20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30회를 사용할 수 있죠. 그리고 10회 밑으로 떨어지면 저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심을 수는 있고, 이제 아예 이제 20회를 다 쓰면은 그 식물을 못 심고 걸음 주기 전까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씨앗 넣어놓고. 야, 용과. 저거 어떡하냐? 모르겠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